그런데 이제 이 웃음을 알고부터 놀라운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몰라보게 표정이 바뀌었다는 소리에 저 자신이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어서 지금은요 웃음에 미쳐서 사는 대한민국의 웃음 박사 부장이가 됐습니다. 아유, 여러분들도 웃어보십시오. 혼자 살다. 여러분들 제가 또 근데 이게 뭘까요? 뭐야 그게? 바다에서 타는 보드처럼 느끼시죠? 실제로 보드 아니고 이게 광고판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전역을 뜨겁게 달고 신기념 퍼포먼스 아시아 최초로 공개되는 출전의 광고판 주인공 컴온! 야 무서워 무서워. 이게 뭐예요? 어서오세요. 춤추는 광고판. 스타킹 광고 진우 씨 나갑니다. 렛츠고! 한 손으로 빙빙 돌립니다. 빙빙 돌려요. 파워 넘치는 광고판. 예! 대단한 선수입니다. 대단합니다. 아, 우리, 박지성이다, 박지성. 박지성. 정말 박지성 선수와 똑같이 생긴 친구가. 광고판을 돌리겠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자, 보드를 마구이 공중에 높이 던져서 보드 받고 다시 돌리고 다시 뒤집고 신기하네. 야! 움직이는 광고판. 가까이서 보니까 좀 무섭기도 합니다. 무섭기도 해요. 스타킹! 스타킹! 목마 타고 보드 돌리기! 1m 92차 장실 반돌이. 와우! 대단합니다! 와우! 야,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와! 192cm 철장식 판돌이! 대체 여러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저희는 용인대학교 선후배로 구성된 팀이고요. 이제 지금 보신 사인 스피닝이라는 거는 광고하고 스포츠가 결합된 새로운 매체입니다. 특히 2008년도에는 대선 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캠페인 홍보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신개념 광고 퍼포먼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우리가 사실 접하게 되는데 네. 맨 처음에 어떻게 이걸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대학교 교수님이 예. 미국 이제 10대들이 창업한 이 회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굉장히 에너지 넘치고 스포츠틱하고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분 씨가 최영 마신 줄 알았어요. 최장신 막나니 판돌이 274 김임혁. 절도 있는 스피드를 받고 있는 25살 강문석. 자, 홍일점이에요. 자, 홍일점이에요. 남자보다 파워풀한 판돌림, 21살 이경진. 누구야? 야, 이거 신기해요. 아이고, 아파. 아파. 이 28살 김지현입니다. 지성파? 박지성 판박이 21세 이성우. 이성우! 예. 야, 박지성 씨를 너무 닮으셨어요.
홍일점이에요. 예. 여러분 못 보실지 몰랐는데 이게 돌리는 모습이 굉장히 파워풀했거든요. 예. 와우! 가볍고 쉬워 보이지 않나요? 사실 보기에는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생각보다 가볍진 않네요. 야, 얼마만큼 연습하셨나요? 여기 이거 할 때까지? 이게 네. 키가 지금 저보다 더 훨씬 크잖아요. 그렇죠. 이게 182cm로 웬만한 성인 남성분들보다 키가 크고요. 그러니까. 무게도 조금씩 다르긴 한데 1.5kg 기본적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저희도 가지고 그냥 놀더라고. 기본적으로 이런 거 하는 데만도 거의 5개월 가까이가 걸렸거든요. 5개월 가까이가. 얼마나 대단한 놀이를 했겠습니까? 그 이분들은 이런 기법이 실제 광고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쪽에 오셨다가 스타킹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고 그런 분들 있어요. 그렇죠. 우리 SBS에 들어오시면 네. 스타킹 사무실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저 스타킹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우리 여기서 간단히 배워볼 수 있는 좋습니다. 배우죠. 제가 이제 2PM 분들과 같이 한번 네. 같은 시간을 가져볼게요. 지금 배울 동작이 이제 첫 번째 가장 기본 동작인데요. 기본 동작? 네, 한번 일단 보여드릴게요. 네. 기본 돌리기라고 해서 예, 두 손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건데요. 운동 신경 쓰다 잘하시네요. 잘한다 진짜. 우영 씨 잘하네. 야. 스피너 그 기술이나 트릭에 대한 레벨의 차이에 따라서 예. 저희가 수입이 좀 다르고요. 예, 많게는 저기 경주랑 성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시간당 15,000원 정도? 예, 15,000원 정도 받습니다. 또 큰 돈도 버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렇습니다. 우정한 젊은이들에게 롤모델이 되기 위해 저희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바로 그럽니다. 묻지도 따위도 않고 자, 24시간 항상 대기. 자, 항상 대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춤처럼 한국판 박지성도 함께 합니다. 홀리우드 스타들을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살이 쪘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살이 확 빠지잖아요. 그 비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온 우리나라의 유일한 한 분. 이분을 비만 잡는 저승사자라고 부른답니다. 쇼디 씨를 큰 박수 말씀합니다.
미주에서 유명한 2004년도 캐나다 머슬매니아 대회에서 동양인 최초로 1등을 하고 헐리우드 피트니스 USPTA를 마스터하고 온 마스터 트레이너 쇼니라고 합니다. 예. 동양인 최초로 미국과 캐나다 이 보디빌딩계를 섭렵하시고 또 이제 오신 분인데요. 진선 씨. 네. 사람 몸에 타조알이 몇 개가 있어요. 타조알이. 저기 저희 집에 잠깐만 와주실 수 없으세요? 왜요? 집에 아니 집에 빨래판이 깨져가지고 저희가 빨래 집에서 아니 진짜 쇼니 씨 아름다운 완벽한 몸매를 보니까 상민 씨는 그동안 뭐 하고 살았나? 아니 그게 아니라 가자. 언제 친다? 가. 아 제가 있었다 갖고 있어요. 아까 보니까 야. 이게 동양. 몸이라고 하기는 예. 믿기지 않을 만큼 완벽하네요. 예. 아까 그 퍼포먼스를 보니까 막 옷도 찍고 막 그러시는데 연기도 같이 함께 배우신 것 같아요. 바디빌딩 시합이다 그러면 단순히 이렇게 근육만 예. 보여주나고 생각하는데 저가 나가는 이제 바디빌딩 시합에서는 근육을 얼마만큼 아름답게 음악에 맞춰서 표현을 할 수 있냐 힙합과 바디빌딩의 조화를 해가지고 예. 2004년도에 동양인 최초로 1등했습니다. 예. 한번 팔을 한번 재볼게요. 팔. 야, 팔이 한 번. 와, 아니 사람이 어떻게 우와. 저렇게 힘을 주면서 이게 힘들 거야? 46.5cm입니다. 하나씩 머리 크기랑 한번 재보도록. 46.8 둘레라. 예. 머리 크시면 52cm. 아니 당연하지. 아니 머리가 머리. 옛날에 비비안. 아니 머리. 64. 예. 64. 저승사자 아주 혹독하게 뭐 살을 빼는 그런 코치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짧은 시간 내에 살을 빼면 살이 처집니다. 아,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지 그 비법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릴 헐리우드 지옥 트레이닝은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칼로리를 소모해가지고 하루에 10번씩만 해주잖아요. 비욘세의 몸매처럼 탄탄하고 탄력 있게 건강한 몸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살을 많이 빼봤잖아요. 예. 그 세 번을 열 번 한다고 빠질 것 같으면 누구나 다 하게 그건 뻥이죠. 박상현 씨 앞으로 나오세요. 예? 박상현 씨 앞으로 나오세요. 예? 나오세요. 나오세요 지금. 나오세요. 조교 앞으로. 모습이 좋아. 아니, 공 아니야? 공 뭐야? 공이잖아. 아 이거는 너무나도 쉽다. 박상현 씨가 운동신경. 아니 농구공 살 뺄 자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네. 뭐 분위기는 논산 훈련소 같은. 네. 근데 혹시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갔다 왔습니다. 어디요? 수상한데? 강남구청 소속입니다. 이 체력 테스트는요, 이제 지옥 훈련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이걸 제대로 하시면요, 박상현 씨, 100m를 전력 질주한 그런 기분이 들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만큼 운동 효과가 있어요. 야, 그럼 한번. 준비되셨습니까? 정확히 세 번만요. 예. 세 번만. 왜? 뭐야? 롤 그립으로 꽁트지. 아니, 무슨 꽁트를 해봐. 이게, 해봐. 이게 꽁트야. 꽁트야. 저게 킬로그램 6kg짜리예요. 키 잡으러 해볼게요. 세 번만요. 자, 자. 빨리, 하나, 빨리. 둘, 빨리 동작 써라. 동작, 빨리. 네. 자, 100m 했어요. 자, 이제 100m. 네, 네. 아니 이거 아무리 힘들어도 박상현 불았다 불았어. 뭐 잡히면 던지면 퉁 튕겨버리면 되지 뭐 이걸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안 바꾸고 하자. 갑니다. 튕긴데. 잠깐만. 여성분들이 이제 몸을 푸는 체력 테스트를 좀 알려드릴게요. 여자도 그걸로 해요? 아, 여자 이거야. 아. 둘. 오케이. 떨어지는 분은 복부에 긴장을 해주셔야 돼요. 윗몸 일으키기 20회를 한 효과를 볼 수 있고요.